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 누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내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는 복된 사람들이 앉아 계시고 방송을 시청하시고 청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이 사실만이 굿뉴스입니다. 이 소식은 한 번도 세상의 소식에게 빼앗긴 적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심한 고초를 성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죠. 이때에 한 7가지의 말씀을 십자가상 위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것을 해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고 설교를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이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야 했다는 사실. 자신의 몸을 버린 거예요. 자신의 몸을 버려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셨던 극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의 이 탄성은 십자가의 모진 고초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강도가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세상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인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 아멘.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이 여자여 보소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칭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과 나는 영적인 관계이지 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네. 그러니까 메시아와 인간의 관계라는, 어머니도 인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구세주세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너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요한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이 말씀 이후에 자기 집에 모셔다가 효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 효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 집에 모셔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 어머니를 향한, 육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다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나타냈던 말씀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님이 왜 목마릅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행함의 구원입니다.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인간이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분리가 될 때 죽음인데, 그때 그 영혼을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실 때 남기셨던 말씀 두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돌매질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죽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예수님이 남겼던 동일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남기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이 성금요일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제 이날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려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왜?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루어야 될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 3시에서 금요일 12시까지,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자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4시에 부활을 하셨는지 5시에 부활을 하셨는지 아마 그 사이에 부활을 하셨지 않겠는가. 만일 4시에 부활을 하셨다면 총 시간이 37시간이 됩니다. 5시에 부활을 하셨다면 38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틀도 되지 않는데 금, 토, 주일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서 살았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다양하게 주님이 쓰임을 받게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주님을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긴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네퍼가 있죠. 그가 남긴 말씀을 제가 책에서 조금 음미를 해보았는데 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우리 죄에 대해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머물렀다면 이 사형 선고는 여전히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인용하면서 보네퍼는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폐기되었고, 자, 사형 선고가 없어져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는 인용을 했습니다. 부활은 낡은 피조물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긍정이다. 이 긍정을요, 영어로는 예스였어요. 나는 우리 성도인들의 신앙이 긍정적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부정적 기도보다는 긍정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정의 신앙, 긍정적 기도, 그리고 긍정적 행동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적은 없습니다. 낡은 피조물,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옛 구습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긍정적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노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스. 예. 그래서 부활은 낡은 피조물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긍정이다. 예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인 예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난다. 레이스.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이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학 교수로 유명했던 제임스 디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라고.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종교가 세상에서 많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유교를 믿어보십시오.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까? 천도교를 믿어보십시오.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까? 도교를 믿어보십시오.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까? 불교를 믿어보십시오.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까? 오직 부활이 있는 곳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앙,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종교, 이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 없는 종교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해서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사울이죠.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한 번도 사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핍박자 사울이 한순간 성령을 받으니, 예수 믿어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니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그릇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파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 어떤 이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것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알아야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표의 원리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부활도 똑같이 한 사람으로 칭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를, 영생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죠. 한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하였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게 하였고,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의로운 그 행위는 많은 사람이 의롭담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로마서 5장 2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으니까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가 옵니다. 만일에 그때까지도 부활에 마지막까지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뒤 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 사망의 이르니라고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인가? 예수님은 씨앗의 비유로 예를 듭니다. 바울을 통해서
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호박씨, 수박씨, 어이씨, 배추씨, 무씨 다 달라요. 그런데 그놈을 딱 심으면, 땅속에다가 심으면 썩어서 죽어요. 그러면 씨앗이 썩어서 죽고 그 안에서 새싹이 나더니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요. 호박씨를 심었을 때 전혀 다른 씨를 심었는데 올라오는 형체가 전혀 다른 형체가 싹으로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더니 또 어떻게 해요? 반복되어지죠. 이처럼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삶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창세기 27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지만 썩을 것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은 자만이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실 때 순식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에 들려서 올림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변화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때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 체인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신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썩을 것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이죠.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란 놈이 우리를 쏘아서 죽이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기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의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신앙을 믿고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주일 밤에 꽉꽉 닫혀있는 문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곳에는 도마가 없었고 가룟유다는 이미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성경에는 열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닫고 있는 그 무서워 떨고 있는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제일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무서움을 씻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8일 만에 나타나신 예수님, 또 이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까 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여인들도 예수 믿었고 많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500의 형제들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널리 널리 증거하는데 사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목격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할 때 마띠아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의 이름이 사도로 이렇게 바뀌어요. 사도로 바뀌었는데 가룟 유다는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사도가 아니죠. 제자로서의 칭함을 받았지만 배반한 제자로 남게 되었고요. 나머지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데 왜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부활을 목격했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도마야, 너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다 확인 작업을 해야 너는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울보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브람보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믿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들고 천국에 가겠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